자고 일어났더니 10시 55분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비비미가 열혈 달았구나. 아이고, 비비마, 소감 한마디 좀, 인터뷰 좀 딸게, 비비마. 비빔이 있어 지금? 전마 어딨어? 아 이거 비빔이 앞으로 열혈이니까 그 저기 매니저를 앞으로 고매를 좀 넣어놔라. 어 살초기도 왔네. 지금 바깥 못 본대요. 어? 켜놓기만 하세요. 뭘? 오늘 방송 켜놓기만 하세요. 어 상관없어. 아빠가 못 본대요. 매니저 줘 줘놓아도 되잖아. 어? 비빔아. 뭐? 뭐 임마? 뭐래? 폴가 이제 자주 해달래요. 비비미가? 네. 폴가이즈를 자주 해달라고? 나그 게임 지웠는데? 폴가이즈가 뭐야 근데? 폴가이즈? 뭐 새로 나온 게임 이름이야? 그런 게 있어? 처음 듣는데? 이름부터가 좀 뭔가 노잼빌인데? 이제 읍가이즈야, 읍가이즈. 아니, 진짜. 야, 그걸 7시간 했다니까? 미친놈인 줄. 7시간 할 동안, 결국은 내가 3등 했어. 아이고, 우리 숙종이가 100개로 팬가입을. 고맙습니다. 우리 숙종이 어서와. 숙종? 뭔, 대, 뭐, 임금님 이름 같다? 뭔 종으로 끝나니까? 숙종이요. 비비마 소감 한마디 부탁. 소감 어때? 열혈 단 소감이 어때? 어? 비비마 열혈을 단 소감이 어떠냐? 응? 열혈을 달아도 여전히 뽀토는 말이 없네요. 왜 그렇게 뽀또에 미친 거야? 이 뽀또에 미친 자야. 정말 뽀또에 미친 자네. 잠만. 야, 근데 진짜 방제처럼 잠방 잠방 이거 맞아? 진짜로? 존나 한타와 뭔가. 아 진짜 한타가 온다니까? 내 알로.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직장인도, 어? 야. 어제 2시에 방송했나? 랄프 몇 시간 했어, 나 어제? 그쯤 했어요. 한 15? 14시간, 14시간 했네요. 15시간. 어떤 직장인이 15시간에 있어? 뭘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어떤 직장에 15시간 앉아서 저걸 하냐, 임마. 아유, 살초가, 아이고. 아유, 고맙다. 우리 살초기가 1129개를 나이다. 나이다? 살초기 고맙다. 아유, 우리 살초기. 어제 열을 달고, 오늘은, 자, 비비미가 열을 달고. 둘다 저기 고매를 넣어놔, 랄프야. 열혈들은 이제 앞으로 고매를 내가 넣어놓도록 하겠어. 그냥 채팅 쳐, 그냥. 채팅 편하게 쳐. 일단 첫 번째 대우는, 열혈에게 첫 번째 대우는 바로 이것이야. 바로 이것이야. 고매를 주는 거. 고정 매니저라고? 들어올 때마다 이제 매니저 되는 거 있잖아.
강퇴 권한은 없지. 근데 너무 시비 걸거나 지랄병 하면은 강퇴하면 되지. 근데 시비 안 걸걸? 매니저 돼 있었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어. 조카 강퇴버린 그만인데. 부담될 게 뭐 있어. 방 관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채팅 편하게 치라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차피 열혈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담일 수 있어. 나는 부담 안 줬다. 근데 난 진짜 부담 안 줬다. 그건 알 거야. 나는 삥 안 뜯는다. 자발적으로 쏘게 하지 그래도. 지목해가지고. 에휴, 랄프가 이것도 모이 선풍기 가져오면서 또 선풍기 또 고장 내놨네. 예? 선풍기 또 고장 내놨어 네가. 있는 그대로 들고 왔어. 아니야. 왜 또 저를 억까하십니까? 억까가 아니라 맞아. 아니 있는 그대로 그냥 위치만 옮겼어. 위아래 지금 이게 작동하잖아. 형이 고장냈네요 그러면. 형이 어제 고장내놓고 지금 저한테 덮어씌우는. 아니 아니야, 어제는 위아래 올라가 오르락내리락 했었어. 예? 니가 고장났어 지금. 이 새끼 뭐지? 오케이. 아 이 새끼 머리를 왜 안 올려? 안 올라가 이것도. 아 이 정말 씨. 내려가는 건데. 모가지가 엄청 뻣뻣한 것 같은데? 생생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줘야 지가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아씨. 올라갈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튼을 눌렀다니까 인마. 눌렀는데 왜 안 되냐고. 아니 원래 여기까지 돼야 돼. 그게 맞아. 봐봐. 야, 내려가는 거 되지? 올린다. 안 올라가 병신 씨발. 이거 확 씨발 진짜 짜증나네 씨발. 몇 번이나 해야 돼 이거 병신. 짜증나잖아 몇 번이나 이거. 가운데가 자동 회전이냐? 자동 회전 돌려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지랄을 한다 지랄을 아주. 위아래가 안 먹어. 이상해. 아 아니 어저께 잘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위아래가 됐었는데 선풍기가 위아래가 너무 없네.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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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내고 환불 때리노. 아 어떻게 위아래가 이게 안 돼?
충전 같은 건 잘 되는데 좌우 위아래가 제대로 먹지를 않아. 올라간다. 올라가잖아요. 이제 돼? 이제 돼? 자동으로 해놓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지 말고 수동으로는. 이거 해서 이제 지금 뼈대를 지금 맞추는 중. 어디까지 하나? 원래 팔자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 네. 냅둬봐. 자동으로 한 바퀴 싹 돌게 냅둬봐. 됐다, 내 다 내려왔다. 어, 이제 야, 이제 나한테 정면으로 놔둬봐. 올려봐. 되네 이제. 그죠. 되네. 맞아야 돼 확실히. 기계는 맞아야 돼. 아니죠. 기계는 맞아야 돼. 제가 다 속옷이. 기계는 맞아야 돼. 다 속옷이 다. 기기는 맞아야 돼. 형이 건드리니까 안 되잖아요. 아. 기계는 맞아야 돼. 내가 물리치료사야. 진짜 기계들은 맞아야 돼. 안 되면. 우리 집엔 다 강한 기계들만 살아남았다. 좋다. 어제 폴가지 때문에 상태가 안 좋다고. 맞아. 아 이제 솔직히 진짜 상태 안 좋아. 진짜로. 에. 아 지금 진짜 8월 들어서 이제 딱 4일 차잖아.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목도 안 좋고 컨디션은 나쁘잖아. 잠을 좀 많이 잤거든. 그냥 솔직히 더 자고 싶긴 했어. 랄프가 나 깨우러 왔을 때 나 랄프한테 개 짜증냈어. 뭐라 그랬지 내가? 어? 어? 맞아 소리 계속 질렀지. 그런 다음에? 어 하고 그냥 그 뒤로는 없었어요. 짜증나더라고. 아 몇 시야? 10시 55분입니다 형님. 아 더 자고 싶은데. 조금 더 자고 싶은데. 10시에 와도 돼? 12시에 와도 되지 않냐? 1시 시작인데? 뭔 개소리야 뭐. 전마는 건방지구만. 전마는 좀 건방지다. 응? 오늘 성대합창단 하죠. 당연히 하죠. 어떻게든 복귀해서 꾸역꾸역 돈 버네요. 보기 좋아요. 코팅 응원할게요. 어떻게든지 복귀했대. 그럼 씨발려나 복귀하지. 복귀 안 하냐 개새끼야.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빛나는 일 이건데. 어? 10년 넘게 했는데 씨발려나 병신 같은 새끼가. 아 욕을 좀 오늘 많이 하네. 욕 많이 안 해야겠다. 예, 폴가이즈 때문에 그래. 폴가이즈 때문에. 사실 저런 거 이제 화도 안 나. 화도 안 나는데 그냥 희생양 삼은 거야. 희생양 삼은 거야. 내 텐션을 위해서. 그럼 이 오빠도 돈 벌어야지. 열알. 가끔씩 별로 화도 안 나는데 희생양 삼을 때가 있어. 화내야 좀 텐션이 오르더라고. 커피 시켰어. 눈 밑에 아이라인 치느냐고? 뭔 소리야?
내 눈 밑에 아이라인? 아이라인. 네, 아이라인 칠했네. 응, 아무것도 안 했어. 뭐래? 나 저 로션 스킨 로션만 바르고 방송 켜는 사람인데 아이라인을 내가 왜 치? 아이라인이 뭐야 근데? 아, 다크 서클. 아. 오늘도 헤이즐넛 조지자 평 잘 먹더만. 요즘 틱톡에 영상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즘 틱톡에 많이 올라온다고 하긴 하더라. 근데 내가 틱톡을 안 하니 원. 내가 틱톡을 안 하잖아. 틱톡 계정 파갖고 저기 할까? 그거 아이디 있잖아요. 그때 저희 유튜브 영상 찍을 때 했던 거. 진짜? 얘들아 틱톡에 그 저 뭐 이쁜 여자들 좀 있어요? 많아요? 아 진짜요? 틱톡녀들은 다 걸러야 된다고? 밥 처먹다 싸버린 코트. 아 그게 좋아요가 2만개야? 2만개면은 많이 봤다는 건데. 틱톡하면 지구방 이래 해주세요. 아 지구방 이래. 뜨뜨뜨르르 뜨뜨뜨뜨뜨르르 뜨. 지구방 이래 프레시맨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고 이제 그 자세 잡고 나서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걸어가는 거. 내가 봤을 때 틱톡은 뭔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 많지 않아? 틱톡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많은데 그런 게 막 유행이 되면 이러면은 좋은 부금들은 있어.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난 틱톡을 뭘로 배웠냐면 쇼츠로 배웠거든. 틱톡에서 유행하는 브금 중에 그거 진짜 듣기 싫더라. My name is 짜짜 짜짜짜짜 짜짜 My name 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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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랄하는 거. 붐 붐 클락 클락 짜짜 짜짜 짜짜짜 그 뭐지 알지? 싸대기 존나 마렵더라. 근데 좀 좋은 부금들은 있어. 샤카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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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카보. 그건 싫어. 그 뭐냐? 아, 그 뭐였지? 얼마 전에 심뽀찜뽀 이지라는 거 씨발. 아, 이거 너무 싫더라. 부금도 뭔가 X같아. 근데 글마들도 그게 뭔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지만 하는 것 같아. 알면서 하는 것 같아. 일부러 킹받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맞아, 열받는 거랑 킹받는 거랑 다르. 킹받는 건 진짜 좀 짜증나는 거. 아, 짜증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그게 이제 킹받는 거라 그러잖아.
존나 킹받네. 그래, 한번 해볼까? 틱톡 계정만 파놓을까? 틱톡에서 해선 안 되는 게 있어 혹시? 뭐 욕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아, 나 목이 개 아프다 오늘. 말을 하면 할수록 여기 뭔가 좀 여기 혹 생긴 거 같이 막 되게 아프네 목이. 그거 중국 욕 하면 안 돼? 중국 욕 할 일 없지. 중국 플랫폼인데 뭐. 소리 하지 말고. 틱톡이라 괜찮아 보이는구만. 틱톡 괜찮아 보이는구만. 유학 전에 흉가 갔을 때 그 짱해주게? 걔가 왜? 갑자기 보고 싶다고? 보러 가. 보러 가면 되지. 내 방송에서 보고 싶다고? 그건 싫어. 그건 내가 싫어. 한 번 합방했던 사람이랑 두 번 이상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거의 바이럴이야, 바이럴. 내가 얻을 게 없어. 내가 얻을 게 없어. 둘이 잘 어울리는데 캣공이는 뭐 여자냐 너? 자꾸 사람들한테 상기시켜 주려고 약간 바이럴하는 거지 너. 뭐 걔랑 나랑 뭐가 어울려? 어울리긴 일도 안 어울리는구만. 근데 저런 말 하면서 결국은 안 들어가잖아 그 방에. 나 물 좀 줘라. 시원한 물 좀 줘라. 아, 이 어제부터 계속 심장 아프네. 미치겠네. 전마 부캐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주영스트 내가 저기 저 금치고 풀어놨더니 또 주영스트 바이럴하네. 안 되겠다. 금치고 다시 설정해놔야겠다. 아니, 안 풀어야겠다. 안 풀어야겠어. 스트가 오해할까봐 내가 말 안 했는데 안 되겠다. 다시 금치고 해놨어. 사단이가 100개 넘어왔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아, 근데 내가 한번 방송에서 개 짜증내지 않았어? 그만하라고?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진짜 짜증나고 하지 말라는데 막 더 하는 사람들은 진짜 공감 능력 없는 자식들이야. 역으로 지들 놀리면은
진짜 개 발작할 거면서 패드립 박으면서 그 대상이 남일 때는 신나게 놀리네. 안 되겠다. 너네 진짜 안 되겠다. 싹 다 블랙해. 진짜 이제부터야 절치상 그어줄게.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언급하면 바로 블랙해줄게. 블랙. 뇌절 찐따라고 내가 좋은 곳이 박아줄게. 커피 시켰어 오늘도. 아니요, 밥 안 먹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생김 사랑합니다. 어서 왔나? ESFP. 요새 자라는 잘 지내네. 소식이 하나도 없어. 얼마 전에 연락했어. 뭐 하고 지내냐고. 뭐 저기 뭐야, 흠이 프라이버시니까 내가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지. 언제부터 그렇게 정이 많았어요? 펀치. 오늘은 성접천다 할 거예요. 오늘 성접천다 할 거고 그 이만별 씨 노래 할 겁니다. 예, 이만별 씨의 이별하러 가는 길, 예, 네, 그 노래 할 거예요. 좀 멜로디가 약간 귀에 맴돌더라고. 난 노래를 듣는 사람이 아닌데도. 임지연이랑 이만별이 헷갈린다고? 아, 전혀 안 헷갈리는데. 형 자라 방생시켰으니까 나는 어때? 난 일산 보건데. 건빵이 재미까지 없네. 저런 애들 실제로 보면 막 이제 얼굴에 여드름 농사 짓는 애들 아니야? 맞지? 코도 존나 개 복코에다가 나를 뛰어넘는 마늘코일 것 같아. 안경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스포츠머리 해가지고. 맞지? 저런 애들 이제 특별 특징이 이런데 여드름 많이 났어. 관자놀이 같은데 하얗게 올라와가지고. 재미 뒤지게 없다 하는 말마다. 너 친구 없지 너? 마 일산 오지 마라. 존나 노잼이다. 진짜 노잼이다. 진짜 씻을 수 없는 노잼. 이사의 거짐 있음. 호주행 안녕. 반갑습니다. 순수 노잼. 팬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켰는데 마이네임스 짜짜 찌끼찌끼찌끼 이거 나왔어? 개 같다고? 알고리즘이 왜 그런대로 안내하냐? 진짜 개 같네. 상태로
병 시어대기 때리면 아무 말 못하고 안경 죽는 애잖아. 나 진짜 전에도 했지만 전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찐따가 세상을 망친다니까. 찐따가 권력을 잡으면은 그 세상은 진짜 괴로운 세상일 것이고, 예를 들어 시진핑, 예를 들어 푸틴, 예를 들어 김정은, 싹 다 찐따 새끼들이잖아. 평가에 고맙습니다. 예. 진짜 세상에 제일 없어져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진짜 찐따가 없어져야 돼. 그만큼 싫어. 그러니까 눈치 없지, 음침하지, 존나 이기적이지. 왜 내가 찐따인데? 난 찐따 아닌데? 난 학창시절 때 바지 통도 줄이고 다녔었는데? 6반으로? 그럼 찐따 아니야. 나 학교 다닐 때는 바지 통 줄이고 다니면은 조통만이라고 놀렸어. 좆밥이 통만 줄이고 다닌다고. 나는 그런 칭호까지는 아니었어. 통 못 줄이지. 통 줄이면 다 찢어버렸지. 6.5인치. 조통만. 이진이라기보다는 점호 정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콩비님 유튜브 팬이에요. 요새 겜방송 많이 올려서 고마워요. 종종 보러 올게요. 유튜브 팬이에요. 요새 겜방... 시청료 감사합니다 우리 콩비님.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깔아갖고 오실 줄이야.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착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그러대요. 생방송 플랫폼을 많이 접하지 않아서인가봐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은 다 점잖더라. 보니까 매너 있고. 아, 이 말이 기분이 나빠? 아프리카 한 사람들은 은근히 아프리카 까내리는 거라서. 아니 난 그냥 그 특징을 얘기한 거지. 봐봐, 유튜브에 오신 분들은 다들 점잖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괜찮던데요? 좀 매너도 있고. 여기까지 했으면은 내가 찔려서 내가 아프리카 하니까 아이 뭐야 씨발 유튜브 시청자만 존나 좀 빨아주는 느낌인데? 아프리카 시청자는 그럼 쓰레기란 얘긴가? 그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에 비해 참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조리 돌리는 거지 시청자들을. 그런 게 아닌데 지 혼자 개 발작 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뭐 쓰레기라 이거야? 이 새끼 진짜 갈라치기 지리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지금 저 친구는. 이 방의 찐따가 누구야? 너야 이 새끼야. 죽어 제발. 죽었으면 해 진짜로. 존나 속 좁네. 유튜브 시청자 좀 칭찬했다고 병신이 그냥 발작 해가지고. 저러면 안 돼. 진짜 저러면 안 돼. 그래, 역으로 따져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뭐 오늘의 이슈에서 탑이제이 얘기가 나왔어. 그래. 야저 우사단 너 좀 말 잘한다. BJ들이 입맛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BJ들 그렇지. 진짜 BJ가 좋아서 찾아온 사람들의 마인드 차이라고. 야, 저 말이 맞다. 진짜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레알이네. 좋은 얘기야. 내가 1시쯤에 성지합창도 한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왜 누구 마음대로 지금 1시에 한다 그러고 있어요? 늦어도 12시 반에 성지합창단은 원래 그래.
매니저가 사이다가 좀 보통 그때 시작한 데서 알고 아닌디? 1시에 시작한 거 굉장히 늦게 하는 거야. 유튜브 멤버십 아이콘 누가 고른 거야? 유튜브 멤버십 아이콘 그거 랄프가 한 건데? 랄프가 있어. 랄프가 근데 아프리카에 정착하게 되면 똑같이 변하더라. 대표적으로 나? 맞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거기 이제 섞이다 보면은 그런 이제 꾸정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몸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나도 어느새 꾸정물이 돼 있는 거지. 뭐 매니저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 그냥 아니었나? 착각했나 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사과까지를 해.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편하게 하세요 매니저분들. 예. 고생해 주는데 이렇게 뭐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지. 민심 때문에 그것도 맞지. 그러네. 유튜브 댓글 보냐고요? 보죠. 봐요. 월클 방송 보다가 네 방송 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온다 그러네. 뭐 무슨 깨달음이 오냐?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 월클 방송 보다가 네 방송 보니까 뭘 깨달았대? 뭘 깨달았다는 거지? 좋은 얘기는 아닌 듯. 한낮 건빵 임방충이 월클 방송 보고 뭐 다른 방송도 보고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대. 뭘 임방 보고 깨달아. 귀여워. 어떻게든지 한번 긁어보려고 하는 거. 나도 방송에 도움되는 팬들, 진짜 내가 좋아서 오는 팬들 보다가 너 같은 이방인 만나니까 나도 참 깨닫는 게 많다. 이래서 팬가입들 해야 돼. 진짜로 팬가입들 해야 돼. 오늘은 저 성잡사나 끝내고 그러고 저 아니다 랄프야. 네? 저 사리곰탕 하나만 끓여와라. 지금 드시게요? 먹고 하게. 간단하게 컵라면 먹고 하자. 오늘 먹방 안 할래. 컵라면 있어. 컵라면 이거 자꾸 이제 건빵에 치는 채팅 뭐 이런 거 막 자꾸 받아주고 하니까 이게 확실히 무시가 최고다. 받아주니까 어떻게든지 가성비로 방송에서 한번 억울 한번 끌어보려고 지 채팅 한번 읽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막 더 심한 얘기하네 나한테. 아니.
역시 무시가 최고야. 아 그냥 바로 그냥 무시하고 관계할게. 어 일부러 더 그러네. 받아주니까. 헛소리하면 그냥 좀 내보내야겠다. 도움도 안 돼. 도움이 안 돼요. 요즘에 노래 안 해요. 노래는 아 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예 네. 목이 진짜 너무 아파요. 그래서 노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하면은 또 유튜브에는 안 올리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심장 왜 아프냐고? 아, 지금은 또 안 아프네. 그러니까 심장이 왜 아팠냐면 어제부터 들숨 할 때 심장이 좀 아프더라고. 들숨 날숨 할 때. 어, 숨 쉴 때. 그럼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랬는데 지금 안 아파. 아까 아프다고 했죠. 지금 또 안 아파. 그 말 나올까 봐. 살쪄서 그래. 어, 지겨워. 진짜 지겨워. 지긋지긋. 패턴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예. 네. 건강 검진을 한번 하십시오. 머리를 아니다 머리 길어야 돼. 머리 길어야지. 그래 그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내가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는 공지로 확인하면 되지. 공지로 확인하면 되죠. 난 또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올리잖아. 또 뭔가 어디가 아프고 뭔가 설명을 잘해. 뭐 때문에 내가 휴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내가 그렇게 잘해. 나쁘지 않아. 그래서 공지를 올렸을 때 다 불만을 갖지 않게 만들지. 그럼 병원가 그렇게 사진 하나 다 찍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텍스트만으로 보면은 그게 입벌구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아프면 아프다고 병원 가서 누워갖고 사진 찍으라 그러잖아. 그때마다 자괴감 존나 들어. 그냥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믿어. 요즘 사람들이 좀 그래. 오구오구 해주는 그런 방 분위기라면은 오늘 뭐 몸이 좀 안 좋네요 이러면은 괜찮으세요? 목 관리도 건강 관리도 팬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좀 쉬라고 했잖아. 제발 좀 쉬어. 그래야 더 좋은 텐션으로 방송하지. 이런 막 오구오구 해주는 그런 댓글들. 내가 이제 휴방을 하면은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나보다. 이제 이런 생각 들게끔 좀 만들지 않았나 싶어. 그것도 엄청 노력해서 만든 거야. 이런 여기까지 이런 그 이제 휴방을 할 때 진정성 있게 휴방하는구나.
노력 많이 했지 진짜로. 아 그냥 그 제발 거기다 주지 마. 나 그냥 여기다 먹을게. 이런 조그만 것들은 간단하게 먹는 것들은 여기다 줘. 그냥 이미 다 보이잖아. 간단하게 먹는 것들은 이렇게 주세요. 예. 어? 아니 방금 물른 거야? 예. 말 난 또 뭐 냉 저기다 돌리길래. 아 그거는 피자인데요. 어? 너만 먹어? 달라고 안 하셨잖아요. 드릴까요? 아니야. 피자까진 좀 아닌데. 피자 저거 겁나 그 배부르더라. 이걸 4분 동안 피자 한 개 드시는 거 같아요. 그럼 좀 잘라줘. 저기 한 조각을 못 먹겠어. 어제 방종하고 그러니까 낮에 방종하고 랄프랑 둘이서 저 피자 시켜 먹었어요. 뉴길상 피자. 시카고 피자인가? 피자 브랜드가 그렇게 막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브랜드인데 가격이 상당하더라고. 확실히 치즈 양이 말도 안 되더라. 막 치즈가 질질 싸더라 그냥. 뉴길상. 근데 좀 짜더라. 확실히 치즈 양이 엄청 많아갖고. 어린이 피자. 어린이 피자. 어린이 피자. 좋다. 이런 거 좋아. 시카고 피자가 이게 괜찮더라. 최근에 먹었던 피자 중에 괜찮지 않았냐? 맛있어. 뉴길상. 요즘 떠오르는 피자 브랜드 되게 많잖아. 뉴길상 피자 괜찮더라. 뉴길상. 아씨발 귀에 무슨 저 미세먼지를 처박아 놨나. 뉴길상이라고. 뉴길상 일부러 못 알아먹는 척하네. 싸대기 개마렵네. 아 지겨워. 주접 떠는 거 진짜 너무 지겹다. 응? 청자들 주접 떠는 게 왜 이렇게 지겹지. 뭐하냐 랄프야 왜? 자 오늘 성지 합창단 이만별 이별하러 가는 길. 포장을 제대로 안 먹거든. 뭔데? 커피 좋지. 뉴길상 좋은 점은 난 그거 같아. 이 시카고 피자의 끝은 저기 보여? 치즈 크러스트? 그리고 이 빵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빵이 뻑뻑하지 않아. 뭘로 만들었다 그러지? 패스츄리는 아닌데 아니, 찹쌀. 찹쌀 느낌 난다. 찹쌀 느낌. 찹쌀. 찹쌀. 야, 존나 맛있다, 이거. 진짜로. 아니, 다르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쌀도우니 뭐니 이런 거 피자 하도만 시켜봐서 아는데, 뉴길상은 좀 특별해. 아우 치즈 개 많아. 고깃집에서 구워 먹는 치즈 느낌 나. 치즈가 무지하게 많아. 치즈도 임실 치즈 쓰는 거야? 아 그래? 뉴길상 좀 유명했구나.
괜찮네. 난 직접 메뉴를 고르지 않고 그냥 이제는 리뷰 들어가 갖고 미식가 그자 리뷰 안에 보면은 이제 한 20개 정도 이게 보면은 메뉴만 봐. 뭐 이 집이 뭐가 제일 맛있나. 근데 시카고 피자를 많이 시켰더라고. 그래서 한번 시켜봤지. 완전 성공적이었어. 완전 성공적이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런 저 시카고 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시카고 피자, 막 약간 케이크처럼 생겨가지고 좀 과한 느낌이 드는 그런 피자. 피자라고 보기가 힘든 그런 시카고 피자는 아니었어. 케이크 같이. 케이크 같이 생긴 거. 아까 아이 새끼들 진짜 말귀 더럽게 못 알아먹네. 봐봐. 봐봐라잉. 보통 우리가 이제 시카고 피자 하면은 이걸 떠올린다고. 봐봐. 시카고 피자 하면은 보통 요런 파이 거의 막 진짜 두께가 뭐 케이크 마냥 이런 걸 떠올린다고. 근데 이게 찐 시카고 피자인 건 아는데 6일상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은 아니야. 아 그냥 6일상 처음 치면 되겠다. 여기서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오케이? 알겠지? 그 개인적으로 나도 이런 스타일이 더 좋아. 그냥 이름이 시카고일 뿐인 거지. 근데 괜찮더라고. 넌 몇 시에 일어났냐, 랄프야? 9시 반이야. 일찍 일어났네.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해 봐봐.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왜 비공개한 건지 영상 알아봐. 뭔 내용인지 좀 얘기 좀 해줘 봐봐. 와 20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인생 공포 썰이었다고? 왜 딱 세 개 되거든요. 보니까 할머니 예언 고딩 방구수 귀신. 채팅을 하세요 랄프 씨. 아파트 902호래.
기억이 날 만한 그런 키워드를 줘봐봐. 알았다. 알았어. 그거 아 그거 키워드를 그러니까 지워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6개월인가 그 정도 그냥 채널을 막아놨잖아 아예.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알고리즘 날라가서 그래. 소무덤의 진실? 어 그거는 다 비공개 돼 있어요. 보여요. 왜 비공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완전 복귀한 건데요 그때. 응? 그 유튜브 시절 아니야? 유튜브 시절 맞아요. 졸라 옛날 건데? 일단 풀게요. 문제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왜 그 근데 왜 왜 그니까 비공개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작년 딱 그걸로 원상 복귀 시킨 거. 뭐지? 그냥 공개할게요. 공개해 공개해. 이거 누가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개했습니다. 가서 보세요. 아니. 나락 갔을 때 채널 왜 막았냐고? 유튜브고 뭐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지. 저게 나트륨이 얼마야? 이러는데 너무 궁상 떠는 거 아니야? 나트륨이 얼마야? 이러면서 라면 다 먹는 건데 아니 무슨 내가 마라탕 국물 처먹는 것도 아니고 응? 이 국물 마시는 거 보고 저게 나트륨이 얼마야? 주접 존나 떠네 진짜. 국물 다 마시는 거 안 좋아? 더 마셔줄게. 더 마셔줄게. 난 사리곰탕 국물은 못 참거든? 참어라 너는. 면만 딱 건져 먹고 먹을 때도 면 딱 넣고 입술 똥꼬처럼 오므린 다음에 국물 쫙 빼갖고 먹어. 알았지? 응? 싸대기 개마렵다. 어떻게든지 난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마디 보태보려고 저게 나트륨이 얼마야? 국물 다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지랄 싸대기. 진짜 저거는 내가 방송에서 희생양으로 삼는 채팅이 아니라 진짜 역겨워서 그래. 너네가 방송에 영양가 찾듯이 영양가 내 영양가 찾듯이 나도 내 방송에 영양가를 찾아야겠다. 싹 다 내보내 매니저들.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말해서 건빵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간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싹 다 내보내.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코업량 내려주면 기준이 잡히는 거니까. 내보내 내보내. 주접던 애들 아무짝에 쓸모없어.
코음령 떴다.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너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사람이 편견이 생기면 안 되는데 자꾸 편견이 생기게 만들어 너네가. 순두부 아저씨님 입 벌고. 응? 순두부 아저씨님 입 벌고. 아이고 여기 왜 안 떴냐? 아 전자녀가 왜 뜨다 안 뜨다 그러지? 아이고 우리 순두부 아저씨님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도 인사 받습니다. 질방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질방 질방 할게요. 그럼 님도 질시하세요. 즐겁게 시청하세요. 존나 아저씨 같네. 질시 질시 저 28이요. 아이고 그 혹시라도 뭔가 이번처럼 기억나는 그런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줘. 나도 이제 알았어. 저렇게 공포썰이 저렇게 비공개되어 있는 줄은 나도 몰랐네. 그 얘기해줘요. 예, 고맙습니다 진짜. 아우 4,000개를 너무 야무지다 코형 트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카페에도 올렸는데 형이 안 봐주더라고. 아 진짜 나 자느라 요즘 방송 끝나면 바로 자. 카페 볼 시간이 없어. 영화 OST 월드컵도 비공개됐다는데 저작권 때문인 건가? 그럴 듯? 웬만하면 돈 안 되는 것들은 내가 다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유튜브 멤버십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냥 저작권 걸려도 올리는 게 좋지.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다. 커피 많이 시켜 먹고. 아까 방제에 나오지 않았어? 잠방 잠방 미치겠다. 오늘은 무슨 일 있어도 오늘은 정말 무슨 일 있어도 6시에 칼퇴근할 거야. 진짜로 진짜 무슨 일 있어도 오늘은 제발 지켜주세요. 제발 6시에 칼퇴근할 거야. 아 시청자들 위해서 룩북 가능하냐고. 그 멤버십 시청자들 위해서? 아 하면 하지 못할 게 뭐 있어. 룩북 가능하지 무조건 하지 나는. 근데 그거는 하이라이트 영상에 올려야 돼. 그거는 조회수가 1만큼 올라갈 것이. 아 진짜? 그거는 비장의 컨텐츠로. 아, 비장의 컨텐츠야? 아껴두고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그 풀영상에 멤버십 많이 가입해주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까지 가갖고 멤버십까지 가입했다라는 거는 진짜 나한테 관심이 많은 거니까. 요즘 막 하이라이트 채널 댓글로 막 슈퍼챗 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막 5만원씩. 룩북 해주신다면 무조건 갑니다. 좋습니다.
아, 쌈배는 피고 그러고 시작합시다. 노래 들려줘. 아, 그래.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면 일단 알림 좀 보낼게. 자, 이제 소통은 좀 접고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예. 쌈밴드 피고, 그리고 저는 쌈 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노래를 좀 듣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성지합 창단 할 곡은 이만별의 이별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별하러 가는 길.